수험생 김민준, 수험생 이준재. 무릎 살짝. 아, 비행기처럼? 그렇죠. 들어 올릴 거예요. 무릎 계속 펼쳐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커플 요가. 네. 커플 요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네.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와줄 네. 수험생 대표 두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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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에서 온 수험생 대표 김민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주 이포고등학교에서 온 이준재입니다. 아, 어떤 고등학교요? 저 이포고등학교 다녔는데. 아, 어? 저 골프학과. 네, 저는 골프학과. 아, 예, 골프 프로예요? 아, 세미 프로? 네, 세미 프로. 어디서 연습해요? 학교에서 연습해요. 아, 학교에서 그냥? 오. 자, 이제 커플 요가를 배울 건데요. 네. 네, 커플이라는 게 물론 연인이, 연인 사이. 네, 연인 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엄마랑도 해도 되고 아빠랑도 되고 친구랑 직장 동료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을 할 때 이 커플 요가를 알려드리면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혼자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좀 더 이완되는 느낌도 더 많이 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조금 몸을 많이 풀어줄 수 있고 이완감을 많이 주는 그런 쉬운 동작부터. 자, 앉았으면 이제 다리를 양옆으로 쭉 펼쳐볼게요. 쭉 펼쳐볼게요. 한 사람이 그냥 안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쭉 끝까지 펼쳐내주시기만 해도 돼요. 그 상태에서 한 손씩 이렇게 서로 팔목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손잡으면은 미끄러워서 미끄러지니까 잡아주고 만약에 둘 다 좀 힘이 없다 하시면 수건 가지고 오셔서 수건 서로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볼게요. 자, 호흡 마셨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요렇게. 그리고 시선은 천장을 바라볼 거예요. 자, 지금 이 동작하면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어깨가 더 많이 열려서 옆쪽이 정말 많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다시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시원하죠? 네. 자, 마시면서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시선 천장 바라보고 그렇죠. 어깨 더 열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네. 네. 서로 잡아주면 돼요. 팔목 그렇죠. 잡고 지금 허리 완전 다 구부정해. 완전 펼쳐서 그렇죠. 손 위로 쭉 뻗어볼게요. 마시면서 쭉 뻗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교차하면서 내려와요. 그렇죠. 둘, 셋, 넷, 다섯에 다시 올려. 오, 시원하다. 내쉬면서 이제 내려올게요. 그렇죠. 마찬가지 어깨 더 열어주고 계속 당겨내줘야 돼. 그렇죠. 허벅지 안 뜨게 눌러주고. 좋아요. 시선 천장 바라보고.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게요. 앉아서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볼게요. 네. 자, 꺼내주셨으면 발 이렇게 들어볼게요. 발 들어볼게요. 그리고 발가락을 요로 대어주실 거예요. 자, 대어주셨으면 손을 이제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서로. 자, 잡고 앞쪽 바라보시고요. 자, 좋아요. 다리를 이제 천천히 떨어뜨려 볼 거예요. 저 떨어뜨려 볼게요. 지면에서 떨어뜨려. 그렇죠, 위로 뻗어볼 거예요. 네? 다리를 뻗어내야 돼. 이렇게. 자, 발끝 포인. 무릎 계속 펼쳐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등이 이렇게 말려있을 거예요. 등을 쭉 앞쪽으로 뻗어내는 거예요. 당겨주시니까 이게 되네. 어깨 기하고 멀리 떨어뜨리고 시선 멀리 바라보고 5초만 더 무릎 다 펼치고.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무릎 구부려서 내 자리로. 근데 이게 진짜 선생님 당겨주니까 이게 말린 그렇죠. 게 되네. 이게 안 되는 분들 그냥 혼자 하면 진짜 되게 힘든 동작인데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자, 올려라. 야, 올려봐. 좋아. 펼쳤어. 무릎 더 펼쳐야지. 그럼. 좋아. 포인트
발등 앞쪽으로 다 밀어내. 그렇죠. 발바닥을 쭉 밀어내자는 느낌. 자, 지금 보면 손목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보면 등 둥그렇게 말려있죠? 네. 등 더 펼쳐내야 돼. 계속. 자. 그렇죠. 어, 좋아, 좋아. 더, 더, 더. 더. 잡아당겨줘. 더 펼쳐내야 돼. 더. 다 뻗어내는 거예요. 구부리지 않고. 그렇죠. 허리도 펼쳐내고. 좋아요. 5초 더. 지금 좋다. 5. 머리 더 펴봐. 네. 그렇지. 무릎 더 펼쳐야 돼. 그렇지. 허리 펴. 더. 더 잡아, 네. 잡아당겨줘야 돼. 둘, 서로 잡아내. 놓치면 안 돼. 둘. 하나, 다시 내려올게. 천천히 내려오고. 이완하는 동작이었다면 세 번째 동작은 서로 좀 힘을 실어줘서 버티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한 사람이 누워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이렇게 살짝 들어볼게요. 발바닥을 이 골반 안쪽에다가 이렇게 대어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 저 한번 주실래요? 손 깍지를 끼워서 잡아주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저를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무릎 살짝 아 비행기처럼? 그렇죠. 어. 자 들어 올릴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유지할 거예요. 손 저랑 일자 맞춰서. 좋아요. 유지, 유지. 5초만 더. 5, 4, 3, 2, 1.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무릎 구부리시면서 떨어뜨려주고 어. 내려오면 됩니다. 아, 이게 확실히 근력이 지금 필요한 거군요. 근력이 조금 필요해요. 골반에 먼저 안쪽에다가 넣어주고. 그렇죠. 운동이야. 그대로 서로 깍지를 끼워서 잡아줄 거예요. 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자 이제 들어 올려볼 거예요. 천천히. 어, 좋아. 조심해야 돼요. 자, 무릎 펼쳐야 돼. 무릎 펼쳐야 돼. 그렇지. 좋아. 손도 이제 펼쳐야 돼. 오, 좋아. 5, 4, 3, 2, 1. 천천히 다시 떨어뜨려.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앞으로 이제 마주봤는데 이번에는 뒤로. 뒤로. 예? 뒤로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발바닥 아까처럼. 네,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엉덩이하고 허리 쪽에 자 천천히 제 어깨 쪽을 잡아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어떻게 하세요? 들어올려야 돼요. 들어올려야 돼. 어떻게? 그렇죠. 자 무릎 펼치고. 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마랑님 가슴 쪽에다가 댈 거예요. 네?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앞쪽에다가. 어깨. 야 너 죽을래? 야 아 있잖아요. 저 있잖아. 아니 아니. 어 떨어졌어. 네, 어깨 잡을게. 어깨. 어, 어깨, 잡을게. 네. 어깨 잡을게요. 자. 어 잠깐 떨어졌을 때 무서워. 어떡하지? 아 진짜 떨어졌어.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무릎 구부리고. 무릎 진짜 괜찮으세요 지금? 진짜 괜찮아요. 자, 완전 괜찮아요. 네. 이제 제가 발등을 잡아볼 거예요. 제 발등을. 근데 지금. 자. 진짜 안 떨어져. 아니, 내 느낌. 아니, 저도 괜찮아요. 아니, 저. 아, 저는 괜찮았어요. 아, 저는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여기서 요정하시니까, 다칠까봐. 네, 엉덩이하고 허리 쪽에다가 발바닥을 떨어뜨려 놓고, 일단 제 어깨부터 잡아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릎 펼쳐볼게요. 네, 좋죠. 그렇죠. 자 이게 1단계예요. 여기에서 유지하셨다가 자 이제 천천히 제가 마랑님 어깨에다가 손 집어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네. 자 이거 손 바닥에 떨어뜨려도 마랑님은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무릎 구부리고 완전히 활자세 발등 천천히 갖다 잡을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사람이 이완이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다시 잡고 한 자리만 올려도 되고 버티실 수 있어요? 네네네. 뭐 어떻게 해요? 그 상태 똑같이? 어, 네, 제 어깨 한번 잡아볼게요. 제 어깨. 네 이렇게 어깨. 자 이 상태 그 어깨 잡아주고 발등 감자 잡기까지 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 계속 잡고 있을게. 네. 쭉 이렇게까지. 어 이거는 근데 어려운 동작이라서 꼭 시도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 주시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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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잖아요. 근데 요가를 해보셨거나
조금 근력이 밑에 있는 분이 근력이 확실히 받쳐주고 위에 있는 분은 유연성이 있을 때 그때 시도하시면 그럼 제가 얘랑 한번 해볼게요. 자, 편안하게 누워봐. 그냥 누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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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된다. 다리 쪽이 되게 땡땡하게 너무 힘들어서 하체 쪽이 뭉쳐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체 쪽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위에 계신 분들은 또 이완 될 수 있는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번갈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살짝 상체를 숙여볼게요. 이렇게 숙였으면 제가 엉덩이를 혜안이건 등 중앙 부분에다가 대어주고 이렇게 누워줄 거예요. 그렇죠. 자, 누울 거예요. 다리는 펼쳐내고 자, 이제 양손 발 앞꿈치 잡아볼게요. 양손 발 앞꿈치. 좋아요. 오. 그리고 파트너 손목 아니면은 가능하면 뭐 발목 오. 아니면 가능하면은 파트너 발 앞꿈치를 잡고 이렇게 끌어 당겨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5초 정도 이완해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면 됩니다. 와, 이거 제가 네.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았어요. 한 요 정도, 등 중앙보다 살짝 아랫부분에 엉덩이 대고 그렇죠, 누워주면 돼요. 스스로 내려가면서 누워주고 오, 자, 이제 양손으로 발 앞꿈치를 잡아줘요. 친구 발 앞꿈치, 그렇죠. 손목 말고 발 앞꿈치 잡고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더 스트레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눈 와, 편안하게 감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무릎 계속 펼쳐 밑에 있는 분 5초만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천천히 일어나 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아래 터치 되나 봐봐. 야, 신기하지 않아? 네, 신기합니다. 아니 나 이거 손바닥이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진짜 좋다. 아니,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도 너무 되게 시원해요, 그렇죠? 네, 다음 동작은 우리 몸의 큰 근육을 굉장히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리를 서로 이렇게 모아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 2배 정도로 벌려주세요. 벌리고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90도 열어주시고요. 그렇죠. 무릎을 90도 구부릴게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손을 서로 맞잡아 볼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손도 같이 잡아 볼게요. 그렇죠. 잡고 어깨를 활짝 열어내세요. 그리고 시선은 천장으로 서로 잡아당겨보면 돼요. 쭉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무릎 펼쳐놓고 일어나서 이완. 아, 오케이. 오. 네, 되게 힘들어요.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자, 일단 발을 서로 이렇게 일자로 맞대주고 그렇죠. 다리 어깨 넓이 2배. 어깨 넓이 2배,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다리 90도 조금만 더 펼쳐볼까요? 다리, 그렇죠. 앞에 있는 다리 90도, 여기 다리는 계속 펼치고 서로 손 이제 맞잡아줄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손도 같이 맞잡아 볼게요. 잡고 어깨 활짝 열어내면서 이제 서로 계속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거야. 쭉쭉 당겨내세요. 시선은 천장 바라보고. 그렇죠. 더 당겨야 돼. 더 쭉 치고 넘어. 어깨 더 열어주고 더 당겨. 더. 5초 더. 다섯, 넷, 셋, 둘, 하나. 다시. 그때 하트 같네 또. 네. 나 혼자 하면 또 이게 동기부여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동작들도 있고 그쵸. 좀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네. 직접 같이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 타오르기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네. 자, 우리 민준이는 어땠어? 네, 저도 좋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지금 동작들을 하고 싶다면 누구랑 하고 싶어? 저요? 나도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 아, 자, 만약에 커플을 요가를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습니까? 저는 선생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같이 친구들과 아니면 뭐 연인 사이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요가를 배워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수험생 김민준, 수험생 이준재, 야핏 요가 강사 황아영, 마랑TV의 마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바 시작. 시작. Tomorrow it is Christmas, the first for me and you. I've longed for this moment to have you for myself in a cabin out of